자, 로그 함수 씁니다. 자, 로그 함수 쓰시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지수 함수 y는 a의 x승이다. 자, 이거 지수 함수 맞죠? 지수 함수인데, 뭐 이 조건은 쌤 얘기 안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입으로 역함수를 갖는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x의 값이 모든 x의 값에서 해당하지만 y의 값은 일반적인 a가 a의 x승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놈이기 때문에 0보다 위쪽에만 존재합니다. y값은. 맞죠?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정했을 때 이때는 뭐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을 성립합니다. 선 하나 꺼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맞지? 밑으로는 안 끊는다는 가정이잖아.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맞지?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고 1대1 대응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수학 파트, 함수 파트, 역함수에서 배웠던 게 어떤 거였었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해야 돼. 증가하다가 내려가는 순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차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맞니? 그래서 이차함수도 정의역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역함수는 존재하긴 한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무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로 맞게 된다. 그래서 이거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x는 미슬 a라는 로그 y이기 때문에 xy의 위치를 바꾸면요 얘와 얘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얻기 때문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에 관한 문제예요. 관계예요. 그러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로그함수 성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도 좋긴 좋지만 지수함수만 제대로 알아놔도 로그함수는 자동됩니다. 실제로. 자, 한번 볼게요. 당연히 이게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딸려 나오게 되겠죠. 왜? 같은 밑이니까. 맞죠? 자, 봅니다. 이때 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역함수이므로 역함수는 무조건 y는 x의 대칭입니다. 맞죠? 됐니? 역함수는 무조건 y는 x의 대칭이다. 그러면 특정 한번 봅시다. 자, 로그 함수는요. 자,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얘는 원래 지수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맞지? 이때 요게 y는 x라는 직선이고 얘를 대칭해버리면 이러한 직선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가 로그함수고 얘가 지수함수니까 대칭되고 역함수 관계는 건 내가 알겠다. 맞지? 그러면 꼭 알아야 되는 거. 지수함수는 항상 어디를 지납니까? 0,1을 지나요. 맞죠? 그러면 얘를 대칭했기 때문에 0,1도 y, x에 대칭하면 어디가 돼버려요? 1,0이 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1,0을 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됩니까? 자, 그리고 로그 함수하고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로그 함수에서 밑 a가 1보다 크면 증가 함수죠. 맞지? 근데 그 역함수도 증가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도 어차피 올라간다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얘도 원래 a값이 0하고 1 사이일 때 나오는 값들은요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지수함수인데 얘를 y는 x에 뭐 해버리면 대칭해버리면 얘는 이러한 로그함수로 바뀌어버려요. 됐니? 마찬가지야.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로그도 감소합니다. 알겠어요? 네, 똑같은 스토리니까 따로만 외우고 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당연히 정역은 우리 앞에서도 배웠던 게 역함수 파트에서 정역과 치역이 있을 때 이 역함수는 얘들도 둘 다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맞죠? 그래서 원래 우리 지수함수의 정역은 모든 실수였어. 맞지? 모든 실수였고 거기에 따른 치역은 양의 실수였어. 위에만 있었으니까. 근데 얘들 둘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는 정역이 양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리면 지금 이렇게 다 그래프져 있어서 너가 보기 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따진다면요 로그 함수 그래프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그리지 않는다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기 때문에 0보다 오른쪽만 그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 정의역은 양의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실수, 그리고 그래프는 1,0, 이게 중요한 거죠. 1,0. 그리고 얘는 A 집어넣어야 1 된다. 이거는 뭐 숫자 갖고 풀면 자동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근선도 봐. 이놈의 정근선은 뭐였어? X축이었죠. 지수함수에.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얘는 로그 함수로 Y축이 정근선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도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지만 뭐하다? 만나진 않습니다. Y축과는. 그래서 얘에서 정근선은 뭐가 된다? 정근선은 Y축 또는 X는 0이라 한다. 됐어요. 그리고 지수함수와 똑같습니다. A가 밑이라 부르죠. 로그에서도 A를 밑이라 부른다. 맞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증가할 때 증가하죠. X가 커지면 Y값도 커집니다. 점점 올라가니까 이렇게. 맞지? 로그함수도 A가 0하고 1 사이면 지수함수와 똑같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됩니까? 빨간색 그래프. 그래서 감수함수.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1대1 대응이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얘 봅시다. 5번. 5번은요 이거죠. Y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X라는 놈과 Y는 밑을 A분의 1로 하는 로그 X라는 놈이 있을 때 얘들 둘이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대칭에 대한 규칙으로 따지면 X축에 대한 대칭은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꿉니다. 맞나? 그러면 내가 이걸 X축에 대한 대칭으로 가기 위해서 Y를 반대로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Y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X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양변을 곱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X죠. 맞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A의 마이너스 1 승의 X죠. 맞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밑을 뭐로 하는? A분의 1로 하는 로그 X가 되고 이놈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걸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이해를 하고 난 뒤에 풀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빨라지는 거지. 이해가 먼저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뭐 익숙한 거죠. 로그와 지수는 역함수 관계다. 그리고 무조건 y는 x에 대칭한다. 이 내용입니다. 됐어요? 별 다른 내용이 없죠? 그래프 모양만 좀 계속 봐주면 되는데 y는 x에 대칭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도 뭐 그렇게 어렵게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평행이동도 있어요. 평행이동 똑같습니다. 봐라. y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움직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평행이동의 법칙에 따라서 x 대신에 x-n 주면 되고요. y 대신에 y-n 주면 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n 이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우리 2차 함수 복점 찾듯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이미 알고 있던 내용. 그 다음 대칭이동인데요. 대칭이동 똑같아요. x축에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자,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죠. 자, 아까 내가 적었을 때는 밑에 거 a분의 1로 했잖아. 맞지? 근데 똑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밑을 a로 하는 로그 x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이 마이너스 1을 밑에 줘버리면 이게 될 거고, 맞지? 위에 줘버리면 이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차피 정리하면 얘는 밑을 a로 하는 x분의 1이고 얘는 밑을 a분의 1로 하는 로그 x잖아. 똑같은 놈이라는 거야 결론은. 아까는 이걸로 돼 있었거든. 책 앞에서 제가 앞에 여기로 되어있죠. 어디가 너? 여기 있네. a분의 1. 맞지? 근데 5번은 어떻게 되어있어? x분의 1로 되어있지. 똑같다. 그 다음에 y축에 대칭하면요.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원점에 대칭하면 x축도 대칭하고 y축도 대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x축 한번 대칭하고 그 다음에 또 y축에 대칭하면 여기에서 x의 부호 반대로 바꾸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하면 뭐 된다? 역함수 관계니까 지수함수가 됩니다. 됐어요? 알겠니? 지수함수를 알아야 돼. 지수함수를 잘 알면 로그함수는 어려울 게 없죠. 자, 똑같습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 했어. 로그함수도.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값 증가하죠. 맞지? 그걸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수 부등식 파트에서는 밑이 1보다 크면 지수의 값이 크면 전체 값도 크다. 부등호 방향이 같다라고 했잖아. 똑같은 내용이다. 알겠어요? x의 값이 커지면 로그 값도 커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A가 0하고 1 사이야. B씨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의 값이 커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은 점점 작아진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됐니? 무조건 Y축 기준에서 Y축에 붙어서 정근선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만, 그쵸? 지수 함수에 대한 성질만 잘 알고 있다면 로그 함수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렵게 보지 맙시다. 자,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그냥 뭐 하는 건데요? 대입이죠. 맞지? 대입해서 풀어봅시다. 자, X에 3 집어넣으면 Y가 4 나온대요. 그럼 여기 3 집어넣읍시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되나? 미스는 A로 하는 3 집어넣으면 9 됩니까? 더하기 2 했더니 얼마 됐다? 4 됐어요. 됩니까? 자, 그러면 양변에 2 빠지면요. 미스 A로 미스 A로 하는 로그 9가 얼마야? 2죠? 맞지? 자, 이거 우리 익숙한 로그 성질로 풀면 쌤 얘가 3의 제곱이니까 2 나가면 3, 3 똑같아야 되니까 A가 3이에요 할 수도 있지만 지수의 성질로 본다면 얘의 제곱은 9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맞죠? 이거 똑같은 말이죠? 왜? 이게 로그의 정의였잖아 맞죠? A의 제곱은 9입니다 그래서 A는 얼마다? 3입니다. 왜? 마이너스는 되지 않죠. 애초 정의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답이 난다. 일단 A는 3이고요. 그래서 식 자체는 다시 바뀝니다. FX는요. BIS를 뭐로 가는? 3으로 가는 EX 플러스 3이거든요. 그리고 더하기 2가 나옵니다. 이때 문제에서 F11을 구하랍니다. 여기에 12 집어넣으면 24 되고요. 3 더하면 27 되고요. 그럼 27은 3의 3제곱입니까? 그럼 얘는 3 로그 3이죠. 맞지? 더하기 2가 되고요. 요 놈은 어차피 1이잖아. 답은 얼마 되겠어요? 5가 되겠죠. 맞니? 간단 계산입니다. 그 다음. 자. 밑을 5로 하는 로그 X입니다. 자. 밑을 5로 하니까 A값, 밑값이 1보다 크다. 맞지? 1보다 크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그러면 쌤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는 여기서요. 정근선 쭉 부터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는 놈이라고. 당연히 이 점이 1이죠. 맞죠? 요 놈이 1이야. 그리고 얘는 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보여준 거야. 그래프 계획만 알면 돼. 알겠지? 민재야? 자, 그러면 얘는 1,0을 지났는데요. 1,0 지납니까? 지나잖아. 맞는 말이네. 자, 이 그래프의 정근선은 Y축이죠. 틀렸습니다. 정의역은 뭐예요? 양의 실수였습니다. 맞죠? 이거는 누구 건데요? 지수 거죠? 맞지? 그리고 이거는 로그 함수에서는 치역이죠? 맞아요? 틀렸죠? 그 다음, 양수 X에 대하여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대. 증가함수 맞잖아? 맞지?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프는 밑이 5인 지금 지수함수 맞지? 얘는 밑이 5인 로그함수지 두 개는 뭐야? 역함수다 역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성립한다? y는 x의 대칭을 성립한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맞죠? 그럼 답은 기역, 리을, 미음입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을 구하래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일단 기본형부터 한번 봅시다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가 원래 기본형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맞지? 여기 1일 겁니다 이게 지금 뭐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입니다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 자 아까도 지난번부터 지수함수 자체가 0,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요. 그래서 걔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서 대충 개형 그렸잖아. 맞지? 정근선이랑 두 개만 알면. 얘도 마찬가지야. 정근선이랑 요 점만 알면 돼. 일단 이거에선 정근선과 Y축이죠. 그리고 얘는 무조건 1,0을 지난다고. 근데 얘는 이 그래프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갔거든? 2만큼 갔거든.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기 때문에 정근선이 바뀝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정근선 여기 서 있어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거나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 정근선이 바뀌진 않지만 얘가 왼쪽으로 가버리면 정근선이 따라 움직여야 되죠 결론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기 때문에 정근선도 어떻게 돼요? 요것도 얘 정근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바뀐다고. 그래서 아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구나 구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일단 얘는 일단 어디로 간다? 이 점 자체는 이렇게 움직였죠?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정보라 했잖아. 그 다음 y축으로 얼마만큼 올라간대요? 2만큼. 그럼 이 점 자체가 어디까지 와요? 이렇게 움직였겠네.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는 E형의 그래프의 모양과 똑같으면서 5도 지나고 0,2도 지나고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되게 대충 그려주면 돼요.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 정리되겠어요? 여기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겠죠. 굳이 구한 다음에 이 값도 구할 수는 있지만 한번 뭐 패스합시다. 됐죠? Y 연거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일단 끝났네요. X 쌤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요 X 바 X는 뭔데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죠. 왜냐하면 정의역이 왼쪽 오른쪽이니까. 자 치역은요 Y Y 바 Y는 뭐다? 모든 실수죠.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정근선이죠. 정근선 쌤 적어놨는데 정근선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보면요 Y는 얘가 기본형이야. 똑같이 또 맞죠? 자 근데 얘를 지금 뭐였죠? 자 쌤 그리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인데 얘를 잘 생각해봐. X가 갑자기 마이너스 X로 바뀌었네. 맞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대. X의 부호가 반대로 바꿨다. 이 말은 뭔데요? Y축에 대칭하라. 그럼 얘는 5번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겠네. 이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지금 뭐다? 얘는 내가 하나씩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뭐 하래요? Y축으로 마이너스 1하래. 그러면 어차피 정근선만 비교한다면 이거의 정근선은 Y축이었는데 얘도 대칭했으니까 또 Y축이죠. 맞지? 근데 얘를 내렸어. 내린다고 Y축이 그러니까 정근선이 바뀝니까? 위아래로 가는 건 정근선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럼 내가 비교해 줄 건 뭔데? 이 점 지금 마이너스 1,0입니까? 얘가 어디로 내려왔다? 요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맞지? 그럼 그래프를 또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맞죠? 뭐 이거는 겹치면 안 되지만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네, 왜 정의역은요? X바 X는 뭐보다? 0보다 왼쪽이잖아. 작다. 그 다음에 Y바 Y는 모든 실수죠. 맞죠? 그 다음 정근선은요? X는 빵이죠 빵. Y축 적은데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자 이런 건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그래서 보는 게 아니죠.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는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초반에 애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해요. 왜? X 앞에 숫자가 붙었으니까 쌤 그래프 모양 바뀐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로그에서는 X 앞에 숫자가 있어도 무관해요. 왜냐? 로그는 x랑 어떤 수가 곱해있다 치면 떨어뜨려서 더하기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아니고 평행이론입니다. 평행이론. 일반적으로 x의 값하고 앞에 숫자가 바뀌어버리면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로그는 그게 아니야. 자 한번 해볼게요. 하라는 대로 해봅시다. 원래는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x야. 맞지? 원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x인데 얘를 어떻게 바꿨어요? x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요. 자, 평행이동 시키면 식 만들 수 있죠. Y는 밑을 뭐로 하는? 2로 하는 로그 X-F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됐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뭐 하자? 이 식이 끝났나? 벌써. 이 식이 그래.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각기만 만들어주면 되지. 자, 문제에서 말하는 식 정리해볼게요. 얘는 밑을 2로 하는 자 위에 그 4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4로 묶으면 x-2 그리고 더하기 1입니다.
자식 쪼갤게요.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4 더하기 밑을 2로 하는 로그 x-2 더하기 1이죠. 그럼 얘가 지금 얼마인데? 2잖아. 2 더하기 1하면 얼마 돼요? 그러면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x-2 더하기 3이 돼버린다. 맞니? 그러면 끝났네요. 이 값 자체가 얼만데요? m. 이 값 자체가 얼만데요? n. 그래서 m하고 n하고 뭐하래요? 더하래요. 답은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되는 거죠. 할만합니까? 따라와야 돼요. 어? 자, 그 다음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인데 봐봐.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밑을 같게만 만들어주면 그 점은 문제죠. 자, 밑을 같게 만들어 봅시다. 얘 2, 4 뭘로 만드느냐 했어요? 2로 만드는 게 좀 편하죠? 2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3은요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8 이렇게 적어도 바로 됩니까? 맞죠? 그 다음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7이죠? 자, 얘 한번 봅시다. 밑을 4로 하는 로그 63이지. 그럼 이 4는 뭘로 바꿔줘요? 2의 제곱이죠. 맞니? 잘 봐라. 2의 제곱인데 여기 있는 제곱 밖으로 나가면 얼마 돼요 이거? 2분의 1 됩니까? 2분의 1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래야 되나? 자, 지수의 2분의 1이 붙었다는 말은 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가 돼요? 루트 63이에요. 맞아요. 다시 2의 제곱 위에 붙어있는 요거 밖으로 나가면 얘는 어째 밑이었기 때문에 나가면 2분의 1일 거고 2분의 1이 통째로 전체 지수 위로 올라가 버리면 진수의 지수로 가버리면 2분의 1승이 돼버리죠. 그거는 루트니까. 그러면 이제 비교만 하면 되죠. 밑이 전부 다 2니까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밑이 2이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그러면 진수가 커질수록 높은 값이 나올 거라고. 8하고 7하고 루트 63 중에서 제일 큰 놈은 누구예요? 8이죠. 그러면 3이 일단 제일 크네요. 맞니? 그 다음 얘는 77에 49고 얘는 63이니까 얘가 그 다음이죠. 그러면 얘는 밑을 4로 하는 로그 63이죠.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7이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3분의 1이고 3분의 1이지. 그럼 난 3분의 1로 해볼게요.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2랑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2분의 1이랑 밑을 3분의 1로 하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란 말은 편하게 생각하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럼 마이너스 1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게 얼만데? 3이잖아. 그래서 얘가 요거를 3으로 바꿨어. 자, 근데 밑이 지금 3분의 1이란 말이야. 밑이 0하고 1 사이 숫자라는 말은 감소함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감소함수라는 말은 진수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전체 로그의 값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개념이니까, 맞지? 그래서 내가 가장 큰 거 골라야 된다. 이 로그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골라야 된다는 말은 이 진수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놈이 누구예요? 이겁니까? 그러면 얘는 밑에 3분의 1로 하는 2분의 1. 이게 지금 가장 큰 놈이 되는 거죠. 진수가 작을 때 로그의 값이 커지니까. 맞니? 경나나? 그 다음 얘는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2입니까? 그 다음에 얘는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3입니까? 요렇게 돼요? 되겠어요? 아니지, 요거 로그 3이 아니고 이거 뭐니까? 마이너스 요거는 뭐 그냥 대충 알아보시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 6번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 구하는 것도 편하죠? 왜 편하냐? 우리는 지수와 로그의 형태를 바꿀 수 있잖아. 밑이 로그가 있으면 밑, 진수, 지수면 A의 X승은 N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그거 말고 있으면 되죠. 일단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X와 Y를 뭐하면 돼요? 바꿔놓고 시작하죠. 자, 바꾸고 시작합시다. X는 3의 Y-2제곱 더하기 1입니까? 자, 나는 Y눈으로 만들어야 돼요. 맞지? 그럼 Y 말고 붙어있는 뜨거지들 다 없애줘야 되죠. 플러스 1부터 이해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x-1은 3의 y-2제곱입니까? 맞죠? 자, 이걸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되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도 되는데 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전에. 자, 무슨 말이냐? 난 이 3을 없애고 싶단 말이야. 그래야 y가 떨어지거든. 맞지?
그래서 양변에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버려요. 그러면 양변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왼쪽은 이쪽은요 양변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놈이 얼마라는 거 내가 알거든. 1이라는 거 알거든. 내가 일부러 만들었거든. Y값 밑으로 내려오라고. 그러면 이 예식은 Y-2는 밑을 3으로 하는 X-1이 되죠. 맞지? 끝났네요. 쌤 Y는 얼마 돼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1에다가 뭐 하면 돼요? 더하기 2하면 되죠. 자, 지금 이 답에 정의역과 치역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정의역, 치역 구해줘야 됩니다. 알겠니? 정의역, 치역 구해줘야 돼요. 일단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원래 함수 구하라고 하면 정의역 구해야 돼요. 자, X바 X는 자, 일단 얘가 3이야. 맞지? 그리고 X하고 Y의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거든. 지금 요 밖에랑 여기가 둘 다 플러스거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래프지. 맞죠? 일반적으로 아는 그래프고 평행 이동만 조금 했어. 맞지? 근데 로그의 그래프는 위아래 움직이는 값은 정근선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오른쪽 왼쪽만 정근선이 따로 움직이거든. 그러면 오른쪽 왼쪽인 X의 값만 보면 되지. X가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1. 원래 기준은 Y축이거든. 맞죠? Y축인데 X가 1만큼 움직이면 정근선도 똑같이 1만큼 따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그래프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프도 그려볼까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대충 여기 1이죠? 맞죠? 그럼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얘들아 위로 두 칸 올라간 거야. 뭐 어떻게 올라갔겠지. 됐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정근선은 뭐다? X는 1이니까 얘는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다로 가야죠. 그 다음 치역은요? 당연히 뭔데요? 어?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근선은 그건 뭔데요? 정근선은 구할 필요 없어요. 정근선은 뭐? 필요 없고 함수 구하러 가면 일반적으로 정의역과 치역은 구해줘야 돼요. 치역도 솔직히 구할 필요는 없어요. 정의역만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러 역함수 식 적어놓고 옆에 갈로해서 X는 뭐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번에는 반대로 묻는 거 같다. 맞지? 얘는요 바꿀게요. X는 밑을 뭐로 가는? 2로 가는 로그 Y-1 더하기 1입니다. 자, 나는 Y 혼자가 있고 싶어요. 맞지? 그래서 플러스 1을 이항시킵시다. 그러면 X-1은 밑을 뭐로 가는? 2로 가는 X-1이죠. 자, 이 상태에서 미안하다. 내가 금민재가 주는 바람에 그거 보다가 놓쳤네. 자, 로그 떼버려야 되죠. 그래야 Y-1이 혼자 나오잖아. 맞지? 이거 똑같이 모아보세요. 이거의 이거 제곱은 얘 아닙니까? 맞지? 로그의 성질 따라가면 2에 뭐하면 X-1제곱은 Y-1입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갈 수 있나 없나? 그러면 Y는 2에 X-1제곱에 플러스 1이죠. 당연히 정의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정의역만 구할게요. 정의역 어떻게 돼야 돼요? 야,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뭔데요? 모든 실수. 맞나? 그러니까 X는 모든 실수 안에서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 7번 한번 봅시다. 자, 본다. Y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X인데 Y는 X의 그래프가 나왔네. 자, 근데 봐봐. 이게 숫자까지 언급됐기 때문에 모든 숫자값을 대입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다. 무슨 말이냐. 이게 숫자 좀 그래프가 좀 작은데 한번 봅시다. 요점 있죠, 요점. 요점이 지금 A네요. 됐니? 근데 일반적인 저런 로그 함수는 무조건 X축에서 어디 1 지나면서 지나가요? 1 지나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A값 얼마야? 1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요거 X, 쌤이 예전에 그 함수 파트 할 때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꺼서 만들어 놓으라 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도 A입니까? 여기가 B면 여기도 B죠. 여기가 C면 여기도 C죠. 얘는 필요는 없어요. 뭐 그래프가 어차피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맞죠? 뭐 D는 나오겠지만. 근데 지금 내가 이놈의 1인가 알았잖아. 맞지? 천천히 보자. 이게 그림이 좀 작아요. 그러면 여기 요 점은요, 그래프 위의 점이야. 그래프 위의 점. 이 점은요, 뭔지는 몰라도 B,1이죠 지금. 말도 따라옵니까? 요 점은 요 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Y값 1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이죠. 자, 그래프가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X야. 근데 얘가 1이면 X 얼마 들어가야 돼? 2 들어가야 되지. Y가 1이 되려면 X가 2 들어가야 되잖아. 따라서 얘는 2콤마가 되어버린다. 그럼 B값 자체가 또 얼마 돼요? 2가 되니까 얘는 또 2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가 2면요, 다시 보자. 얘가 2였어. 그럼 요거로 가면 요 점 보입니까? 자, 요 점은 또 어떻게 되죠? 요 점은 C, 자 C는 아직 뭔지 모르니까 안 적었어요. C, 얼마 돼요? 2가 되는데 요게 2가 들어갔대. 얘가 2가 들어가려면 X는 얼마 들어가야 되죠? 4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는 또 4야. 그래서 아, 쌤 C가 4예요. 그럼 얘 놈이 4래. 맞니? 맞죠? 마지막 요 점 봅시다. 요 점은요, X가 D인데 아직 뭔지 모르니까 비워놓고, 얘가 4니까 요 라인도 얼마 돼? 4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얘가 4가 되려면 X는 얼마 돼야 돼? 2의 4제곱 16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가 16이야. 아, 이 말로 알 수 있는 게 쌤, D의 D값이 얼마? 16입니다 맞죠? D에서 C 빼랍니다. 답은 12겠죠?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자, 오른쪽 그림은 로그 함수인데 이 로그 함수 곡선이야. 맞지? 맞니? 선분 AB, 선분 CD와 곡선, 지금 약간 그림이 직선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얘는 쌤이 곡선을 조금 더 크게 만들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끊어놓은 거죠. 맞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조금 크게 그린 겁니다. 망했죠? 자, 일단 이렇게 돼있죠. 지금 이런 부분이야. 둘러싸인 부분이 맞지? 사각형 아닙니다. 자, 근데 확실하게 아는 이 넓이는요, 어차피 얘 봐봐, 밑이 2고 얘도 밑이 2니까 그래프 모양이 일치하죠. 평행 이동만 한 거란 말이야. 맞니? 평행 이동만 있기 때문에. 잘 봐. 내가 선을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 비어지는 요 부분 있죠? 맞니? 그리고 선을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 비어지는 여기 색칠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그럼 이거 일로 넘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결론적으로 그냥 뭐로 봐도 돼 이거? 뭐로 봐도 돼? 평행 사면형으로 봐도 무관하죠? 맞지? 평행 사면형으로 보자 이 말이야. 됐어요. 곡선으로 둘러싸였지만 이동하면 똑같으니까. 그러면 좌표만 하면 끝나나? 평행 사면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맞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요, 밑변은 대놓고 4로 줘버렸습니다. 왜요? 쌤, 이놈과 이놈은요 x축으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면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갔다 라는 거지. 어차피 길이는 4잖아. 맞죠? 그럼 자, 천천히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A점부터 잡읍시다. 쌤이 A점은 어떻게 돼요? A점 0, 얼마죠? 요거 여기 0 집어넣었어. 0, 얼마 돼요? 2 됩니까? 맞아요. 여기에 0 집어넣으면 2, 4니까 맞지? 2 나오죠? 그러면 쌤, 이 점 좌표는요 뭔지는 모르지만 y가 2예요 맞나? 그러면 얘가 y가 2래. 그러면 쌤, 요건 요거죠. 이게 2면요 요거 x 얼마 돼야 돼? 또 4 되네. 맞아요. 자, 쌤, 얘가 4,2인데요 요 라인이 하필이면 같아요. 그럼 이 c점의 좌표는 또 4,로 나오겠죠. 근데 c는 또 여기 위에 있는 놈이야. 그럼 여기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8이죠. 그럼 또 얼마 나오죠? 3. D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D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똑같겠죠. 이 길이가 8이니까 4니까 8,3 나오겠지. 맞지? 근데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넓이 구합시다.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4. 높이 얼마입니까?
1이죠. 따라서 얘 넓이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 답은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